장민욱 선생님이 심근경색을 완화하고 당뇨병 완화에 도움이 되는 특급 요리를 가져오셨습니다. 자, 박규범 씨. 아니야, 지금 박수 치는 게 아니야. 집중하자고. 박규범 씨. 네. 자, 보세요. 네. 지금 잘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. 이거 네.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. 여덟 번 가면 안 돼요, 지금. 박규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자꾸 우실 것 같아요. 아, 진짜 조심. 보세요. 네. 장민욱 선생님, 오늘 이 요리를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저도 4년 전에 고지혈증을 진단받았고 네. 또 당뇨병의 가족력도 있습니다. 게다가 저는 이제 전당뇨라는 상태라는 걸 이 고지혈증 진단받을 당시에 알게 됐거든요. 당뇨병으로 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요.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통씩 먹는 저만의 특급 요리입니다. 지금도 저는 이제 혈당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네. 이 전당뇨 수준에서 정상 범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지민 씨 한 통이라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. 아니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야. 한 통씩 이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아무리 한 통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한 통씩 먹으면 이거는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. 먹어도 한 통씩 먹거든요. 자, 과연 뭘지 굉장히 궁금하시죠?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. 바로 공개할게요. 과연 한 통의 정체는 한 통씩. 한 통씩! 아! 네. 아, 토마토를 한 통씩 먹는다고? 그렇죠. 한 통이잖아요? 한 통, 두 통. 두통 반이나 먹는다. 저는 세 통 먹을 수 있어요, 그러면.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 네. 예쁘네요, 색감이. 네. 와, 이거 어때요? 박규범 씨 이거 딱 보니까. 그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고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. 좋아하진 않으신데. 그냥 국밥이 아니어서 실망했어. 네,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맛있어야 만들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. 드는데 일단 먹어보죠. 먹어보면서 네. 지금 앞에 시식 음식을 준비했으니까요. 맛있겠다. 박효민 씨도 드세요. 네. 아 이게 눈으로, 멀리하지 마시고. 일단 눈에서 맛이 다 왔어요. 야 너무 예쁜데. 야 예쁘다. 이게 고속도 돌아가고. 아우 고급지다.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데? 난 너무 좋아. 합격. 합격. 아 괜찮으세요? 한 분만 표정이 안 좋아요. 박규범 씨. 네. 아 여기도 다 드셨는데요? 맛이 어떻습니까? 네.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큼하고 뭐랄까 식감 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좋고. 네네. 버섯 하나만 먹어도 뭐랄까 이렇게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살도 좀 빠질 것 같고 괜찮아요. 맛이 있냐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해 먹고 싶으세요? 아니 안 해 먹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요. 좋네요. 자 일단 맛은 뭐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셨고 합격인데 영양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 토마토가 혈당 완화, 그 심근경색 예방에. 도움이 됐나요? 네, 토마토 하면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근데 이 라이코펜 성분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요, 이 라이코펜을 하루에 평균 7.9mg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 또 협심증의 발병률이 각각 17% 또 26%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. 그런데 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100g에 무려 47.5mg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루에 토마토 한 통씩 드셔주시면 심근경색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실제로 토마토는 혈당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. 이 동물 실험 하나를 보게 되면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이 토마토에서 추출한 라이코펜을 최대 90mg 투여를 했더니 네. 그랬더니 혈당 수치는 낮아지고 인슐린 농도, 항산화 효소 활성은 증가되어서 혈당을 낮추고 지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